오늘도 빈집 보러 갑니다. 아, 근데 빈집 보러 가는데, 어우, 여기 뭐, 계곡이 끝내주네요. 이야, 여기 물 봐라. 이야. 끝내준다, 끝내줘. 옛날에 사람들이 여기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 골짜기에도 사람들이 안 살고 다 떠났다고 합니다. 여기 물 한번 보세요, 물. 이야. 자연은 살아 있습니다, 여기는.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물 봐라. 물이 끝내주네요. 물이 끝내줘. 이야. 복포다, 복포. 복포에 왔습니다. 이야. 이야, 여기 이런 폭포가 있네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오늘 계곡 탐험 제대로 합니다. 여기는 지금 길도 없어요. 그냥 계곡으로 올라갑니다.
야, 이거 건너가기가 만만치 않다 이거. 야, 이거. 이야, 폭포 나왔습니다. 워터폴 나왔어요. 오우. 야. 아. 야, 폭포 멋있다. 아, 이거 완전 설악산 같네. 그죠? 야, 여기야. 여기 눈이 아직도 있네, 눈이. 예? 눈이 아직도 있어, 여기. 야, 저 얼음이 아직도 있어요, 눈이. 야. 어우, 그거 멋있다. 야, 이거 진짜 멋있다. 장관이다, 장관. 어, 여기 눈이 아직도 이렇게. 얼어있네요. 눈이 얼어있어, 이렇게. 깜깜 얼어있네. 이야. 멋있다. 장난이다. 이야. 야, 오, 폭포 봐, 폭포. 이야, 멋진 데가 있나, 이렇게. 자, 올라가보겠습니다. 야, 멋있습니다, 여기. 여기는 혼자만의 비경입니다. 혼자만의 비경. 저기 폭포 보이시죠? 저 폭포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요렇게 돌리면, 요렇게 돌리면은, 저 위에, 저기 집이 보이시죠? 예, 저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이 옛날에 화자맨들이 살던 집인데요. 아, 오는 것도 여기 장난 아니네. 오기도 너무 힘들어요. 길도 없고. 강화도 있고.
골통도 있고. 지붕은 짱짱합니다. 지금도 옛날에 잘 만들었네. 이 집도 지붕이 내려앉지 않았어요. 그대로인데 여기는 아주. 이게 여기 사람들이 다 떠난 게 옛날에 울진 무장공비 나타났을 때 그때 이후로 여기 사람들을 다 철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안방은 다 내려앉았네요. 위에가 구멍이 뻥 뚫렸네. 아, 이거 답 안 나온다. 이래도 석가래 쌩쌩하네. 아직도 석가래는 쌩쌩해요. 여기 진짜 옛날에 여기 누가 살았는지는 몰라도요, 참 경치 좋은데 사는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산이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금 저쪽에서 이렇게 계곡 쪽으로 내려가고, 보시다시피 지금 산이 여기 이 집을 뺑 이렇게 싸고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이게 완전히,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완전히 절터네. 터가 이 앞에 나무들, 이거 잡나무들 싹 베내면은 이게 확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예, 보시면은 이 나무가 나이가 꽤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집 앞에 딱 지키고 서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조용하게 암자 하나 딱 치면은 완전히 여기 절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이런 거 잘 볼 줄 모르지만은, 터도 이런 터가 없습니다. 지금 뺑 돌아가면서 이게 지금, 네,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앞에도 산 딱 이 터를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아, 이런 터 보호하기도 이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디 가보면은 다 좋은 자리는 뭐 절이 있다든가 암자가 있다든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터 구하는 것도 다 인연 따라 가겠지만은, 여기는 아직까지 누군가 인연이 안 닿은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좋습니다 진짜. 자, 오늘 샴발라 팀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여기 올라오느라고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아,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통신도 안 되고 다 끊겨요 여기가. 그래갖고 여기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갖고 난 좀 헤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오늘 운 좋게 찾았습니다 쉽게. 그리고 여기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돼요. 또 걸어서 한 시간 올라와야 되니까. 아, 여기는 진짜 자연인 최적지입니다. 여기는 뭐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은 끝내줍니다. 요 밑에 폭포가 있어가지고. 예, 오늘 이쯤에서 끝낼게요. 감사합니다. 샴발라 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